안녕하세요, 니콜의 만들어쳐. What's today's topic? What's all about it? Let's hop right in. 예, 오늘도 지난번에 이어서 idioms for ears, 귀에 관한 관용어구 알려드리고 있는데요. 두 번째 시간입니다. 머리에서 발끝까지 idiom을 알려드리고 있는데요. 오늘은 귀편, 다음번 들어갑니다. 예, 첫 번째 표현 보실까요? I couldn't believe my ears. I couldn't believe my ears. 우리 이 표현 많이 쓰죠? 내 귀를 믿을 수가 없어. 내 귀를 의심하는 거죠? 어머, 이게 사실이라고 믿겨지지 않아. 이럴 때 쓰는 거죠. 주로 I couldn't believe this. I couldn't believe it. 이렇게 쓰는데요. 그 is나 this 대신에 ears로 바꿔서 I couldn't believe my ears. 이렇게 씁니다. 우리도 이런 말 쓰잖아요. 내 귀를 의심하게 되네. 믿을 수가 없어. 이렇게 할 때 쓰는 거죠. I couldn't believe my ears. 내 귀를 의심할 정도로 좋은 소식이 나오기를 바랍니다. Next, you talked my ears off. You talked my ears off. 이거 뭐예요? 귀가 off 하면 떨어져 나가는 거예요. 귀가 떨어져 나갈 만큼 얘기하고 있어. 즉 무엇인가요? 우리말로는 귀에 딱지가 않도록 말을 많이 하고 있어. 이런 말이에요. 귀에 딱지가 앉을 정도로 말 계속 들을 때 얘기하는 말이잖아요. 영어는 이렇게 표현해요. Ears off. 귀가 떨어져 나간다고 하고 우리는 귀가 딱지가 않는다고 말해요. 표현의 차이죠? 정말 재밌어요. 이렇게 다른 점, 비슷한 말 이렇게 생각하면요. You talked my ears off. Stop it. 이러면 되겠죠? Stop nagging! 잔소리하지 마! 이런 정도로 엄마가 이렇게 말하면 아이들 이렇게 말할 것 같아요. You talked my ears off! Mom! 이렇게 할 것 같죠? 그래서 귀에 딱지가 않도록 말을 계속 많이 여러 번 할 때 You talked my ears off! 씁니다. 기억해 두세요. Next! He was grinning from ear to ear. 와, green만 알면 이건 좀 쉽죠? Green, 바로 이렇게 입가에 미소를 짓는 걸 green이라고 해요. 그래서 grinning 하면은 우리 인사할 때도 green하고 쓰는데요. 그래서 he was grinning from ear to ear. 그러면 어떻게 하는 건가요? 그는 입이 귀에 걸리도록 웃고 있었어요. 이런 말이에요. 우리도 입이 귀에 걸린다고 하는데 여기도 똑같은 표현이에요. Grinning from ear to ear. 이렇게 표현합니다. 이렇게 입이 귀에 걸리도록 좋은 일이, 웃을 일이 많았으면 좋겠네요. 어떨 때 그러신가요? Grinning from ear to ear. 아이가 뭐 학교에서 공부를 잘할 때, 뭔가 즐거울 때, 또 남편이 월급을 많이 갖다 줄 때, Grinning from ear to ear. 되겠죠? 그런 하루 되세요. Next, that is music to my ears. 이것도 좋네요. Music to my ears. 내 귀에 음악으로 들리네요? 감으시죠? 그 소식은 듣기 좋네. 좋은 소식이야. 음악같이 들리니까요. That is music to my ears. 그런 소식이 어떤 것 있을까요? 우리 그런 소식 좀 많이 들었으면 좋겠네요. That is music to my ears. 남편의 속삭임이 music to my ears인가요? 아이의 재롱이 music to my ears인가요? 다 그렇죠. Next, I'll keep my ear to the ground. I'll keep my ear to the ground. 뭔가요? 우리 눈이나 귀는 다 keep 동사고 많이 쓰는데요. keep이 바로 유지하고 그런 거잖아요. 내 귀를 땅에다 계속 대고 있을게. 즉 뭐예요? 귀 기울여 예의 주시하고 어떤 정보를 듣는데, 들을 때, 그럴 때 I'll keep my ears to the ground. 아주 예의주시하고 잘 보겠다는 얘기죠. 잘 듣겠다는 얘기죠. 그래서 I'll keep my ears to the ground. 이렇게 쓰는데요. 다음 표현을 한번 가보실게요. 그래서 제가 비슷한 표현들, ears에 대한 표현들 가지고 왔는데요. 다음 표현도 아까 표현하고 조금 일맥상통하기 때문에 제가 빨리 넘겼습니다. 첫 번째 표현, I'll keep my ears open. 이해 가시죠? keep 동사하고 ear
같이 뭐 어울려서 I keep my ears open. 내 귀를 오픈하고 열어두고 있을 거니까 내가 귀를 잘 기울이고 있을게. 신경 써서 들을게. 이런 말이에요. 그래서 I keep my ears open. 항상 귀는 열려 있어야 되고 눈도 open. Keep my eyes open. 배웠죠? I keep my eyes open. I keep my ears open. 다 오픈되어 있어야 해요. 눈과 귀가 닫혀 있으면 안 되겠죠? 다 신경 써서 잘 듣고 잘 보고 하겠다는 이야기입니다. 기억해 두세요. 자, next. 오, 다음 표현도 저번 표현하고 또 이어집니다. I'm up to my ears. I'm up to my eyeball. I'm up to my neck. 알려드렸죠? 저번 시간에 eyeball 하면서 눈 시간에도 이 표현이 똑같이 나왔어요. 이번에 귀 시간에도 똑같은 표현입니다. I'm up to my ears. 나할 일이 여기까지 찼어. Up to my ears까지. Up to my eyeball. Up to my neck. 이렇게 다 씁니다. 다 똑같은 표현인데, body parts를 이용해서 똑같이 할 일이 많다. 뭔가 할 일이 쌓였어. 할때 쓰는 표현입니다. 알아두세요. 자, next. You should play it by ear. You should play it by ear. 와, 이 표현은요. 저도 예전에 봤던 기억이 있고 외웠던 기억이 있는데요. 정말 이거 찍으면서 오래간만에 본 표현입니다. Play it by ear. 무슨 뜻일까요? 자, 귀로 연주하라. 귀로 연주하라는 뜻이에요. 그 원래는요. 그래서 어떨 때 쓰냐면 악보 없이 즉흥적으로 연주할 때 또는 악기를 연주 잘할 때 쓰는 발언이에요. 악보도 안 보고 바로 연주할 수 있으니까 잘 연주하는 거죠. 그래서 즉흥적으로 악보를 보지 않고 연주하는 것을 쓸때 쓰는데요. 이 표현은 바로 어떤 것을 계획하지 않고 그때그때 사정에 따라 임기응변으로 대처할 때 쓰는 표현이어서 You should play it by ear 하면은 아이고 그냥 사정에 따라 그때그때 해. 알아서 마음 가는 대로 하자. 계획 없이 하자. 이런 말이에요. 그러니까 좀 이해 가시나요? 즉흥 연주처럼 계획 없이 하는 일을 임기응변으로 처리할 때 쓰는 표현 기억해 두세요. You play it by ear. 이 표현 자주 쓴다고 해요. 그러니까 우리도 임기응변 쓰잖아요. 그 말을. 그래도 얘네도 play it by ear. Let's play it by ear. 이러면요. 아이 그냥 되는 대로 하자. 그때 가서 상황 봐서 하자. 이런 뜻이에요. 꼭 기억해 두세요. Next. 자, 넥스트 표현도 정말 좋은 표현이고 알아두시면 유용해요. Telling him to study is preaching to deaf ears. Deaf ear인데요. 바로 우리 ear 하면 또 뭐예요? 귀가 안 들리는 게 deaf예요. 귀먼 이런 뜻인데요. 그래서 deaf ear 하면은 귀먼 귀예요. 아유, 그러니까 귀먼 귀, 들리지 않는 귀예요. 즉 Telling him to study is preaching to deaf ears 하면 그에게 공부하라는 소리는 어떤 거예요? 소기의 경읽기다. 우이독경이라고 하죠. 즉 공부해라 소리소리 해봤자 아무 필요 없다 이런 말이에요. 그에게 먹히질 않는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preaching 하면 원래 설교하는 거잖아요. 공부하라고 설교하는 것은 소기의 경읽기다 이런 말이에요. 그래서 deaf ear 뭔가 통하지 않는 귀먼 귀니까요. 들리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다음 표현도 똑같아요. Her advice fall on deaf ears. 그래서 이 deaf ear는 아까 preach라는 동사하고 fall on deaf ear. fall의 과거 fell을 썼는데요. fall on deaf ear. 그래서 같이 쓰는 거로 her advice her advice fell on deaf ears 하면요. 뭔가 묵살되고 무시하고 먹히지 않는 거. 그래서 그녀의 충고는 fell on deaf ears. 무시됐어. 묵살돼 버렸어. 이런 말이에요. 그래서 deaf ear의 의미를 확실히 아시겠죠? 묵살하다, 무시되다. 소기의 경읽기다. 통하지 않는다. 이런 말이에요. 와, 여기까지 힘차게 달려왔는데요. 도움 되시길 바라보고 꼭 구독해서 봐주시고요. Play English.
play daily English 생활 놀이 영어 그리고 영어 쉽고 재밌는 영어 동화책 소개 그리고 이렇게 idioms from heart to toe 해서 보내드리고 있고요. 그때그때 또 유용한 표현들도 알려드리고 있습니다. 구독해서 봐주세요. Bye.